세상에서 소외된 노숙인들을 위해 따뜻한 밥한 끼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물가 상승으로 전국 무료급식소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포항 참사랑 공동체 주훈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았는데요. 포항 참사랑 공동체 무료급식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저희 참사랑 공동체 무료급식소는요, 코로나가 발생된 그 다음 주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노천 광장에서요, 구포항역 광장이라고 하는 노천 광장에서 1회 200명 정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를 하고 있고요. 네, 밥한끼 필요한 분들에겐 정말 귀한 사역인데요. 노숙인이나 쪽방촌을 다니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의 삶의 실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끝까지 우리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듣고 또 끝까지 또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으로 끝까지 찾아 나서야만 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났었는데 이분이 전혀 저기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정말 저렇게 계시다가는 어떤 극단적 선택이나 고독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할 때마다 매직으로 달력에 크게 다음에 또 만나는 날 이렇게 해서 정해 드리고 오거든요. 오면은 그 날짜를 그렇게 기다려요. 예, 기다리고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나를 한 사람도 만나주지 않을 때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을 계속 이제 열흘 간격, 보름 간격으로 만남의 날짜를 정해놓고 그리고 또 다음에 만나서 해야 할 일, 뭐 병원 가는 일, 또뭐 동사무소 가는 일 이런 날짜들을 이렇게 달력에 딱 기록해서 하고 만나고 하니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만남을 기뻐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네, 정부와 지자체가 할수 없는 역할을 교회가 해준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텐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교회가 어떤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지역사회 안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지역사회를 돌보고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갈까? 우리 교회에는 다 교구 관리가 있잖아요. 교구 관리를 하는 그 멤버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교인일 수도 있고, 교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가 반드시 교인만 관리하는 교구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서, 특별한 부서를 좀 사각지대에 처한 자들을 돕는 이런 부서를 이름을 지어가지고 뭐 전문가를 시키면 좋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같은 그런 단체들의 정보를 활용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교인들이 다 산재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좀잘그 소식을 듣고 정보를 잘 들어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찾아가서 사각지대에 처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을 좀잘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꼭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교회들이 이런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 참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참사랑 공동체는요, 포항에 설립된 지 13년 차인데요. 13년 동안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모토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이들의 벗이라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독사, 극단적 선택, 또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자들을 어느 교회보다도 중점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뭐이 사역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인들을 관리하는 심방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은 비록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등록이 안된 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역 사회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이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목양 일념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